리비도님 사연입니다. 지피의 귀신들 두 번째 이야기 빨간 옷의 여자. 지피의 귀신들 해병대 귀신 이야기를 올렸던 리비도입니다.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이번엔 1편에서 마저 다 하지 못한 지피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편의상 반말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피는 외롭고 섬과 같은 곳이다. 항상 산골 구석 어딘가 사람의 손이 닿기 힘든 요충지에 박혀있다. 남자들의 향기와 산이 주는 음기가 뒤섞이고 엉키는 요상한 공간. 한 곳만 가도 끔찍한데 가끔 대리근무를 통해 이곳저곳을 경험하게 되는 인원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그랜드 슬램이라 여겼다. 이 이야기는 내가 사단의 모든 지피에서 근무한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을 때 경험한 일이다. 야이 상병님, 오랜만입니다. 아 그래, 휴가 다녀와서 바로 여기로 대리근무 당할 줄 몰랐다야. 전 아직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아이고. 또 대리근무이다. 지피의 인원들은 두 달 근무, 한 달 반 준비, 2주 휴가. 이 세 개의 사이클을 반복한다. 특히 휴가를 다녀온 인원들은 휴가, 부상, 전역 등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해 타 지피로 가게 된다. 보통 대리근무로 올라온 타소대 인원들은 간부나 병사라서 건드리지 않는다. 선만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풀어주는데 그것이 수색 중대의 로컬 룰이었다. 상병 말인 나도 어김없이 올라왔다. 다행히 보급로가 짧아서 혹시 모를 도로 정찰에도 걱정이 없었고 어지간한 짬인 나를 건드릴 사람도 없었다. 적당히 근무만 서면 평화롭게 적응하다가 갈 참이었다. 갑자기 사단장이나 별들이 방문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니 타이밍만 잘 맞으면 주간 근무자와 교대라서 하루라도 근무 시간을 줄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진 못했다. 센스 없는 상황병 녀석. 나를 반겨주는 것은 전에 우리 쪽으로 대리근무를 하러 왔던 조리병 후임이었다. 뭐 별일은 없지? 사단장도 이미 다녀가서 큰 건은 없습니다. 솔직히 한 달만 지나면 대물들은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아, 나는 보고도 했겠다. 오침이 날란다. 수고하십시오. 잠깐 눈을 붙였지만 그리 편하진 않았다. 2주간의 휴가 후유증이 분명했다. 빨리 전반의 근무를 해치워버리고 싶었다. 부사수는 마침 잘 알던 똘똘한 녀석이었던 터라 안심하고 후방 감시를 시켜도 될 만한 제목이었다. 그 후 옹기종기 모인 합동자리에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휴가는 좋았습니까? 이제 뭐 비슷하지. 감흥이 없다. 아,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도 30일입니다. 원래 너 때쯤이 제일 힘들지. 아, 빨리 들어가자. 아, 바람이 꽤나 부네. 봄날의 저녁은 쌀쌀했다. 합동 근무가 이어지면 저절로 전반야가 시작되는데 어차피 한번 와봤던 곳이라 별다른 감흥은 없었다. 낮에는 커다란 인공기가 보일 만큼 가까운 지피였다. 남자들이 세평 남짓한 초소에서 할 일이라고는 수다뿐이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곧 내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다. 빨간색 옷을 입은 아이가 상황실 앞 라이트 밑에서 통통 뛰어다니고 있었다. 3살 내지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를 한 아이였다. 보는 순간 직감했다. 후방 감시를 하느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던 부사수는 평온한 표정이다. 이건 나만 보고 있구나.
오밤중에 이런 지피로 어린애가 들어올 일은 없었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때 예전 손님이 넌지시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가끔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있던데 항상 저기 전방에 작은 물가 쪽에 있더라.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눈앞에서 상황실 앞을 뱅뱅 돌고 있는 것을 보니 미칠 노릇이었다. 푹 한숨을 쉬자 부사수가 말을 걸어왔다. 자, 심심하시면 제가 이야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게 사실 예전에 저희 원래 밑에 폐바부대에서 내려오는 괴담입니다. 어느 날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 갑자기 병장 하나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여기로도 지금 시간이 면회가 되냐? 저희 통일대교 건너야 돼서 절대로 안 됩니다. 면회는 대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치, 바뀐 게 없지?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당연히 저희 부대는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내무반 인원들은 병장이 말년이 돼서 노망이 들었거나 또 뭔 꼬장을 부리려나 싶어서 긴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장은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방금 담배 피러 나갔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내 앞을 지나가는 거야. 그것도 민간이니.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맥심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야마, 내가 아무리 미쳐도 그렇지 진짜로 봤다니까. 빨간 옷을 입고 지나갔다니까. 그 병장은 박박 우겼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녁에 민간인이 폐바에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요. 나는 찝찝한 감정이 앞섰다. 빨간 옷의 어린아이는 계속 빙빙 돌고 있는데 고려시대나 하던 탑돌이 마냥 상황실을 돌고 있었다. 예전 쪼렙 시절에 보았던 유령 밀조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부사수 녀석은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야기를 계속했다.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병장은 자신이 잘못 봤겠거니 싶어서 그냥 넘어갔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야간에 급하게 창고에서 작업할 일이 생겼답니다. 행보관들이 뭐 다 그렇죠. 병장은 후임들이 짐을 넣는 것을 보고 있었답니다. 아, 아닌 밤중에 행보관이라니. 그러게 말입니다. 자기 물품을 여기다 꽁쳐놓으라고 하는 건지 이러다 진짜 징계받는 거 아닙니까? 이번 행보관도 오래가지 못하려나. 병장은 팔짱 낀 채로 조용히 창고를 보고 있었답니다. 후임들은 마저 정리를 끝내고 창고 문을 걸어잠근 후 병장에게 말을 걸었는데 돌부처 마냥 가만히 있더랍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대로 굳어버린 느낌이었답니다. 후임들은 아, 또 장난이구나 싶었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꼈답니다. 장난치지 마십시오. 이러다 진짜 두고 갑니다. 야, 잠깐만. 좀 이상한데? 땀이 무슨 육수처럼 흐른다? 후임들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장을 바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팔짱을 낀 채로 몸이 굳어서 쉽게 옮기지 못했답니다. 결국 몸째로 들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의무실 근처까지 와서야 병장은 몸을 움찔거리며 헐떡였답니다. 아,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장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장은 계속 그렇게 헐떡거릴 뿐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후임들은 일단 의무실에 병장을 맡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병장이 생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얘진 얼굴은 여전했고 후임들은 차마 그에게 말을 걸 엄두가 나지 않았답니다. 비슷한 짬인 분대장이 나섰습니다.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정말 말 안 해주실 겁니까?
이거 소대장님께 보고는 해야 됩니다.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전에 봤다던 그 예쁜 여자라도 본 겁니까? 분대장이 닥달해 병장이 한숨을 푹 내쉬고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말이야. 어제 행보관이 짐 물건 넣으라고 창고에 애들 보냈잖아. 너랑 다른 상병장은 임무 때문에 없어서 내가 선임자로 가게 된 거고. 애들 짐 나르는 거나 보려고 살짝 떨어져 있었어. 그런데 창고 안쪽엔 누가 있더라. 애들은 짐 다 놓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닫지 말라고 하려는데 입이 안 벌어지는 거야. 그러더니 몸도 꿈쩍을 안 하더라. 그냥 팔짱을 낀 채로 굳은 거지. 나는 그냥 눈만 뜬 장승이었다고. 그런데 닫혀가는 문 사이로 눈동자 두 개가 보였어. 문이 닫히고는 뭐 더 이상 보이진 않아서 안심했거든. 뭐 이제는 몸도 풀리겠구나 싶어서. 근데 그건 착각이었어. 너희들이 내 몸을 끌고 갈 때 갑자기 머리 위쪽에서 거꾸로 매달린 얼굴 하나가 턱 하고 나타났어. 바로 내 앞으로 내려왔다고. 그 시뻘건 빨간 눈이 코가 닿을락 말락한 거리까지 왔어. 저번에 봤던 그 여자 같은데 머리카락은 뒤집어져서 휘날리고 죽일 듯한 눈으로 날 계속 보는 거야. 내 몸이 끌려가는 속도랑 똑같이 그 머리도 나와 맞대고 있었어. 의무대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그 짓을 당했단 말이야. 귀신 대가리가 거꾸로 안면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제정신이었겠냐? 여기까지가 부대 내려오는 괴담입니다. 야, MSG가 좀 과한 거 아니냐? 뭐 원래 괴담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밀조로 내려가 탄을 반납하려면 상황실 앞으로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싫었다. 지치지도 않는지 저꼬마는 계속 동네 한 바퀴 중이었으니까. 그때 한참을 달리던 빨간 옷의 아이가 걸음을 멈추었다. 당직인 부소대장이 상황실 밖으로 나왔는데 그를 빤히 쳐다보는 느낌이었다. 그러더니 구석에 있는 쓰지 않는 초소로 쪼르르 달려가 버렸다. 나는 겨우 안심했다. 저기는 B형 근무라 추가 초소를 잡지 않는 이상 들어갈 일이 없었으니까. 정지!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다람쥐! 쏜다. 입감 완료!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부사수가 수화를 했다. 그리고 나는 전방에 특이사항을 전달해주며 초소를 내려갔다. 그런데 초소에 있는 사수가 말을 걸었다. 저 A 상병님. 어? 나 왜 불러? 상병님부터 B형이랍니다. 상암병 말로는 위에서의 지시랍니다. 뭔가 첩보라도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따라 되는 일이 없다.